형님 요즘 플랫 밥입니다. 제가 요즘에 실버의 밥이 됐어요. 지금 실버인데 골드를 되게 이번 연대 빨리 갔어. 그래서 내가 플랫 목표를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자꾸 떨어지네. 원챔으로 골드사까지 가는 미션 가능한가요? 저 원챔으로 골드사까지 쉽게 가죠. 원챔은 솔직히 쉽게 가죠. 아니 그냥 마음 먹으면 가요. 원챔이면 못 갈 수가 없지. 그렇게 미션 거신다 그러면 저 진짜 갑니다. 탈론으로 7월 7일까지 골드 가면 5550개? 탈론이요? 1티어? 7일? 넉넉하잖아! 탈론 너무 회자다 진짜로. 아니 탈론으로 가는 거 너무 쉽잖아. 아 형님 저 진짜 그러면 뭐 그렇게 오래도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뭐 넉넉하게 7일까지라고 하셨지만 그 전에 갈 수도 있어요. 괜찮죠? 무슨 자신감이냐고? 솔직히 내가 원챔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거거든? 나는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정말 괜찮은 챔프? 원챔으로 이렇게 좀 사기적인 챔프? 티어 높은 챔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챔 오면은 진짜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야 이런 느낌? 근데 뭐 하면 올라가지. 네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안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달 내로 미션 성공하면 만개 걸음 대신 실패시 섹시 여캠 춤추기? 그거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섹시 댄스를 추천을 했고 도전을 했어요 4년 동안. 근데 누가 봐도 건전하고 누가 봐도 못해요. 춤을 진짜 못 춰. 장난 안 치고 유튜브 보셨다면서요. 거기에 그 춤들 못 보셨어요 혹시? 아 이거 어떡해? 108배 어려워? 아 스쿼트보다 10배가 어렵다고? 그럼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시간만으로 30분? 30분이면 별로 안 힘든 거 아닌가? 골드미션 받겠습니다. 아 뭐 원챔으로 가면 솔직히 금방 가지. 그것도 탈론 원챔인데 어려운 원챔을 걸어주신 것도 아니고 탈론 원챔인데 거기다가 어? 너무 쉽군요. 요번에 보여줘야겠다. 덕배가 원챔만 해서 올라가면 사실은 플랫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구나. 보여드릴게요.